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연방우정국이 지난해 8월 전국의 4,800개의 우체국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살 길을 모색하는 연방우정국이 새로운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US 포스터 서비스는 2009년 38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생기면서 토요일 우편 배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우편 배달을 중단시켜 예산을 절약하고 우표값을 또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과 연초 우편물이 몰려 우정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즌이지만 지난 4분기 우정국은 2억 9,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우정국의 적자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지서와 납부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면서 초래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우체부들은 감원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m against five-day delivery because the other carriers need their jobs too. But for the younger carriers, and I feel bad for them. 우체국 직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체국 토요일 영업 중단에 대해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토요일날 메일을 제가 많이 받는 편인데 정부 예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워킹 아워를 줄인다 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 편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딜리버리가 안 되면 그게 이제 한 3일 후 월요일날 딜리버리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지체되는 게 많은 불편을 줄 것 같아요. 토요일 우편 배달 중단과 우표값 인상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